안녕하세요. 임유나입니다. 마리끌레르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둘 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긴 한데 소원을 말해봐가 좀 더 오래됐으니까. 룰. 왜냐면 룰 안에는 더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둘 다 놓칠 수 없는데 어떤 걸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융 프로디테를 선택해도 융 프로디테는 소녀시대 센터이기 때문에 고미호로 살기. 창호는 너무 힘든 여정을 보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살던 대로 미호로 살아보겠습니다. 안무 실수하기? 가사 실수가 조금 더 넘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안무는 잠깐 찰나의 순간에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안 잡힐 수도 있는데 가사는 계속 들리니까 더 신경 쓰일 것 같긴 해요. 좋은 나이트 케어 바르기. 좋은 나이트 케어를 바르면 정말 푹 자고 푹 쉬고 좋은 컨디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보고 싶다면 좋은 나이트 케어 바르기가 효율적일 것 같아요. 단발머리. 제가 저번에 파티라는 곡을 활동할 때 탈색머리를 했었는데 머릿결이 버텨주지 못했어요. 제가 단발머리를 했을 때도 그 머릿결이 너무 상해가지고 상한 부분을 다 잘라내고자 단발머리를 했었던 거였는데 튼튼하게 해서 다시 탈색을 할게요. 미지근한 탄산 음료. 과자가 눅눅한 건 좀 못 참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데? 자, 여기를 접고 접어서 짠! 둘 다 힘들어. 다만세 안 묻히기? 알가로 보이는 생각만 해도 너무 숨이 찬 것 같아요. 그건 혼자서 부를 수 없어, 다. 전 지금이 좋은데. 아니, 막 이런 거 있죠. 전으로 돌아가서 쭉 계속 그걸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잠깐 찍고 올 수 있는 건지 막 이런 게 생각나. 나 뭔가 MBTI까지 생각이 나면서. 15년 후? 궁금해서 잠깐 들여다보고 올게요. 마리끌레르 독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마리끌레르 7월호의 커버를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에스티로더와 함께 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에는 빅마우스도 방영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우와, 우와, 이거 진짜... 안녕.